자, 오늘은 아주 건강한 매실 장아찌를 담을 거예요. 이 매실이 10kg예요. 그래서 먼저 매실을 사오면 물에다 하룻밤이나 한나절을 담가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좀 뭐 겉에 뭐가 있더라도 그게 이제 식혀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좋아요. 꼭 담가 놓으세요. 네, 이렇게 이제 담가 주십시오. 한 2시간 후에 꼭 한번 따라 버리고 다시 새물을 넣어야 훨씬 좋습니다. 자, 우리가 매실 발액을 담을 때는 네 가지가 들어가요. 자소엽이 들어가야 되고, 또 솔잎이 들어가야 되고, 또 이 감초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감초가 들어가면 설탕을 조금 덜 넣어도 이제 그 단맛도 있지만 그 중화를 시켜줘요. 매실이 어떤 독성이나 이런 것들을 중화를 시켜주니까 감초가 들어가면 좋아요. 옛말에 약방의 감초라 했죠. 약방의 감초입니다. 100g 정도 하면 돼요. 매실 10kg에 100g. 응. 100g. 103인데 3을 좀 없애주고. 자, 여기에다가 물을 1L 해도 되지만 나는 이제 1.5L를 할 거예요. 1.5L를 해서 여기다 붓고. 아니요. 불을 켜고 뚜껑을 닫아야죠. 이따 이건 끓여서 넘치니까 뚜껑을 딱 닫지 말고 이렇게 놔두면 좋아요. 깨는 방법이 또 재밌어요. 이건 이렇게 놔둔 건 매실을 여기다 이렇게 놔두면 굴러가지도 않고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빨리빨리라기보다 간편하게. 그런데 자, 우리가 깰 때는 새망치 같은 것도 여러 번 자주 해본 괜찮지만 이게 실리콘 망치예요. 실리콘 망치죠? 이렇게 이거 어디서 사냐면 철문점 가면 팔아요. 뭐 인터넷에도 판다네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깰 때 여기는 꼭지예요. 그러니까 꼭지 이제 여러분들은 꼭지를 따야 된다고 딴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꼭지를 안 따도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따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냥 이 하나씩 하나씩 따기가 불편하니까 그냥 이 꼭지 있는 부분은 내리세요. 그러면 이렇게 딱 벌어져요. 이렇게 씨앗 분리가 되죠. 야, 여기 꼭지 부분은 이렇게 여기 씨가 이렇게 뾰족하지가 않아요. 여기는 얘가 뾰족하지요. 그래서 이 뾰족한 부분을 때리면 아주 뾰족해요. 때리면 이렇게 여기가 많이 망치가 망가져요. 이게 이제 익으면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다 해서 농숙에 뜰을 때 이게 말랑말랑해지면 이렇게 땅으로 톡 떨어지거든요. 떨어져서 이건 자연계에서는 바로 땅 흙에 딱 고쳐서 이게 씨를 발화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할 때는 항상 이 꼬투리 정도를 때리세요. 꼬투리를 이렇게 때리면 꼬투리미를 때리면 이따 헤칠 때 멀멍한 망으로 이렇게 건지면은 한 세 번 쉬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다 꼭지가 다 떨어져요. 없어져요. 이렇게 떼는 시간을 합의할 필요가 없어요. 휘치면서 바로 떨어지니까요. 그리고 또 이걸 이렇게 놔둔 거는 때리면 하나씩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때리고 갔다 때리고 이게 시간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제가 머리 쓴 거예요. 여기다 놓고 하면 바로 한 번에 탁 때려도 되겠지만 좀 안 된 것들은 한 번 더 작은 작은이라 그러죠. 그냥 으샤 바삭이 아니라 작은 이렇게 하면 이게 금방
어제도 우리가 100kg 했는데 금방 순식간이에요. 어찌 이렇게 잘 갈라져요? 분리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걸 한 세 번 치야 돼요. 이렇게 치세요. 그러면은 꼬투리가 싹 떨어져요. 마법처럼 떨어져요. 이렇게. 자, 지금 이게 망이 얼멍얼멍 이렇게. 얼멍얼멍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예, 빠져요. 요. 이렇게 꼬투리가 떨어졌죠. 꼬투리가 다 떨어져. 산이 많이 빠졌어. 자, 맑아졌지. 이제 마지막. 깨끗하다. 그래서 이걸 소금을 먼저 넣어서 이게 150g. 150g. 우리 거는 안 짜요. 그래서 이제 설탕 넣어주세요. 설탕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소금을 더 위에다 싹 남은 설탕을 위에다 덮어서 이 천을 딱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설탕이 다 녹은 다음에 이제 또 한 3일에서 7일 후에 건져서 이제 장아찌를 담을 거예요. 근데 이거 이제 서늘한 거 놔둬야 되겠죠? 싹 덮어주면 되고. 이게 자솔하고도 하고 차징이라고 돼요. 자, 매실에 구연산하고 이 자소에 안토시안이 합치가 되면 이거는 완전 식품이 되고 세계 슈퍼푸드에 3대 슈퍼푸드에 들어간 그 자소 매실이에요. 그냥 매실 설탕하고 소금하고 온 것은 거기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 자소가 들어가야 그 3대 슈퍼푸드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청자소 뒷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하지만 앞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청자소. 여기에 적자소, 적색이죠? 자, 앞도 적색, 뒤도 적색. 이게 적자소예요. 우리 집 어디, 사방 곳곳에 이게 나 있어요. 우리 매실 장아찌에는 자소가 꼭 들어가요. 그래서 자소 매실 장아찌라고 합니다. 이 자소의 효능 같은 것은, 이거는 제일 큰 게 뭐, 기관지에도 좋고, 감기에도 좋고, 다 좋은데, 또, 방부 효과가 최고예요.
그래서 또 그 인도만에서 철결핍성 빈혈 환자에게 아주 좋아요. 이제 자소 잎을 차곡차곡 이렇게 자 면을 나가. 네. 자, 차곡차곡 하는데 개는데 자 이 개는 걸 갈아야 되겠죠. 갈는데 우리가 한 2년 이상 된 자소 발효액에다가 갈아야 돼. 자소 발효액으로 해서 여기다 해서 소금을 조금 해줘. 소금을 너무 짜지 않게 적당히 적당히 연진하고 절여질 정도로 절여질 정도. 자 이렇게 해서 물기를 뺀 것을 탁탁 털어서 향이 나네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 향을 좋아하지만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화장품 냄새 나다. 이게 그 들깨잎하고 다른 향이 나요. 찾지 마. 이렇게 이렇게 처리해야 돼. 묻혀서 이렇게 처리해야 돼. 소금하고 대잎소금하고 자수 매실 발효액하고 가려놓고 1년 됐어요. 이거는 방금 됐어. 자 이거는 하루가 지났어. 하루가 아니지 12시간 정도 됐어. 아직도 밑에가 약간 이거 있네. 잘 저어주세요. 이렇게 다 잘 저어서 설탕 넣고. 설탕을 녹여야 돼요. 틈틈이 봐줘야 되죠? 응, 틈틈이 말아. 다 녹았어요. 소금도 넣고 설탕도 넣고 설탕도 다 녹았어. 이건 단맛과 신맛이 서로 경쟁하고 있어. 그지? 이게 자 매실이 이렇게 됐어요. 그럼 빨리 올려드리려고 지금 한 일주일 놔둬야 되는데 3일 만에 건져서 한 겁니다. 이제 이 국물 남은 것은 발효액을 담을 것이고 이것은 장아찌 담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장아찌부터 담을 볼까나. 네. 이제 설명을 하자면 이 소나무 솔잎을 넣으면 매실에 풍미를 더해주고 솔향이 엄청 좋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걸 쓰면 지금 솔 이렇게 끈적끈적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안 쓰고 이건 이제 뭐 군데군데 가운데 넣어줘도 되지만 또 위에다 그냥 목에 막는다 하죠. 위에다 이렇게 막아주는데 저는 이렇게 솔 발효액을 해놔요. 한 5년 된 발효액으로 넣으면 넣고 여기는 아까 감초 달인물이에요. 그죠? 감초 달인물이고 이거는 또 한 2년 이상 먹힌 자소 매실액이에요. 이걸 넣어서 이제 이렇게 할 거거든요. 밑에다 이렇게 깔아줘야 돼요. 먼저 이렇게 깔아주고 매실을 이렇게 차곡차곡 해야 돼요. 자소잎은 얼마나 많이 넣냐 그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자소잎은 많이 넣을수록 좋아요. 방부 효과가 있으니까 그 곰팡이가 쓰질 않아요. 매실 장아찌. 근데 왜 자소잎을 우리는 많이 넣어야 되냐면은 넣어야 된 이유가 있어요. 이 매실을 까서 우리가 설탕을 적게 넣어도 맛있게 달지 않고 맛있게 담기 위해서 깨끗이 씻었잖아요. 세 번 씻어서 해놨기 때문에 그 물을 빼지 않으면 곰팡이가 안 나요. 절대 안 나요. 근데 이렇게 씻었을 때는 곰팡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부 효과가 있는 이 자소 매실을 꼭 넣어야 돼요. 자소엽을 꼭 넣어야 돼요.
이렇게 딱 넣었어요. 꼭꼭 눌러서 다소 발효액이라든가 아니 또 설 발효액이 없다든가 그럴 때는 설잎을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근데 저는 발효액을 쓸 거예요. 500 정도 해서 자 여기다가 설 발효액을 300에서 400 향이죠. 감초와 설잎 발효액을 섞어서 꾹꾹 눌러줘요. 오, 향, 벌써부터 향이 올라와. 그렇지, 향이 좋지. 이게 항상 여 위에까지 차줘야 돼. 네. 이렇게 넣으면 물이 자작하게 넣어줘야 돼. 항상 이 물이 요 액이 위로 올라와줘야 돼요. 매실 장아찌 담그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근데 지금 이 방법이 가장 건강한 방법이에요. 도시락 쌀 때, 김밥 쌀 때도 이 매실을 넣어서 싸면 그 밥이 여름에 한여름에도 쉬지가 않아요. 아셨죠? 그래서 매실 이런 항균 작용을 한 데다가 자소는 차지기는 방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금상첨화죠. 거기다 우리 소금이 또 방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세 가지가 딱 들어맞아서 아주 좋아요. 건강한 음식. 이제 이거 완전식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대로 해서 우리는 이걸 바로 냉장 보관해야 돼요. 그래갖고 1년 이상 맥혀야 우리는 먹습니다. 그냥 먹질 않아요. 1년 이상 맥히면 이게 짜지도 않고 달지도 않고 이게 발효가 아주 잘 돼요. 그래서 이제 냉장 보관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담근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쉽게 담근 방법을 알고 싶어 하시는데 저는 음식은 쉬운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 자소를 넣지 않으면 안 넣었을 때는 영수 이염 식도염 있는 분들이 그 매실 설탕하고 소금에다 해놓은 거 드시면 오히려 더 산이 더 증가돼서 안 됩니다. 하지만 자소를 넣으면 알칼리성으로 돼서 이거는 그냥 어떤 위장 환자가 먹어도 돼요. 아셨죠? 예, 오늘 자소 매실 장아찌 담는 거 끝! 끝! . 그리고 구독을 해주세요. 왜 그렇게 많이 보시면서 구독을 그렇게 안 해주십니까? 제일 재밌는 것은 다이어트에 대해서 정말 리얼하게 그 방법보다 더 좋지 않, 좋은 방법을 내게 해봐도 없었는데 다이어트를 뭐 몇천 명을 봐놓고도 구독은 몇 명 안 해줬어요. 그러면 안 되죠. 네, 감사합니다. 꼭 구독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예.